최근 외국인 교통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무면허 운전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 처리나 보상이 힘들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이재준 기자입니다. 유조차가 비틀대며 도로를 질주합니다. 경찰차가 뒤쫓지만 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. 운전자는 러시아 선원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훔쳐 음주운전까지 했습니다. 또 다른 1.5톤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넘어와 승용차와 충돌합니다. 이번에도 운전자는 무면허 외국인 노동자.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교통범죄도 크게 늘었습니다. 2009년 430여 건에서 2013년 5,900여 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이 가운데 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는 748건인데 16명이 숨지고 390여 명이 다쳤습니다. 외국인 무면허 운전이 는 것은 면허증이 없어도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외국인은 차를 살 때 외국인 등록증과 거주 사실 확인서만 준비하면 됩니다.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외국어 서비스가 없는 것도 무면허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. 그런데 무면허 외국인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. 사고가 발생될 시 뺑소니 확률이 높고 물적 피해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. 전국의 무면허 외국인 차량이 만 대 이상으로 추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